메인보드의 메인은 중요한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보드는 무슨 뜻이에요? 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 그러면 중요한 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각종 부품들이 꽂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더보드 이렇게도 불러요. M-O-T-H-E-R 마더보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장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요. 슬롯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판기에서 동전 넣는 구멍, 그걸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꽂히느냐? 카드 형태의 주변 장치,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카드 형태의 주변 장치를 꽂는 장소, 장착하는 곳이다라는 거고. 지원되는 버스에 따라서 I4, E4 뭐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배사 방식, 그다음에 PCI, AGP. AGP는 이제 그래픽 부분이 이 A가 엑셀레이티드 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부분을 가속화시킨다. 그 기능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고, PCI 익스프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칩셋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메인보드에 꽂혀있는 부품들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갖다가 컨트롤,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메인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뭐가요? 칩셋.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건 이제 ROM,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드 온리 메모리. 그 다음에 바이오스. 바이오스라는 거는 베이직 비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해요. 바이오스라는 기능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롬이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램에 저장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입출력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인 롬에다 저장한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켤 때 컴퓨터 제어와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베이직. 여기서 기본 작업이라는 건 이제 부팅할 때 인풋 아웃풋 시스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부팅에 대한 방법, 또 컴퓨터 운영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요? 룸에. 뭐가요?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요. 됐죠? 포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항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출입구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직렬 포트, 시리얼 포트인데 얘는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 시리얼 포트,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되는 방식. 그래서 예전에 마우스 또는 모뎀을 연결할 때 직렬 포트를 썼다라는 거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USB 포트를 쓰기 때문에 옛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포트, 패러럴 포트인데요. 이 병렬 포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8비트씩 전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렬 포트는 한 번에 한 비트, 1비트씩, 병렬 포트는 한 번에 8비트씩, 8비트씩 전송한다라는 거고, 프린터 또는 칩 드라이브로 연결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죠. 프린터, 병렬 포트.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마우스라든가 프린터 전부 다 USB 포트로 나오기 때문에. 네, USB 포트 나왔네요. USB 포트에서 U는 유니버셜, 그런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범용 이런 뜻이고, S는요, 시리얼. 시리얼이 무슨 뜻이에요? 직렬 버스입니다. 범용 직렬 버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왜요? 시리얼을요, 병렬로 번역합니다. 범용 병렬 버스. 그죠? 틀려요. 직렬 버스입니다. 갈까요? 허브라는 거는 집선 장치,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의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우리 자전거 타이어의 가운데 부분, 거기를 허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그래서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의 주변 장치 연결이 가능하다. 뭐가요? USB 포트가 됐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범용 직렬 버스 장치 USB.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범용 병렬 버스다. 이렇게 뻥을 쳐요. 아닙니다.
범용 직렬 버스 장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USB 방식의 마우스, 키보드. 요즘은 대부분이 다 USB 방식의 마우스하고 키보드예요. 그 다음에 PC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USB 포트로 나옵니다. 그럼 왜 USB 포트를 사용하느냐? 속도죠.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 이래서 USB 포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핫 플러그인,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PMP가 지원이 돼요. 그러면 핫 플러그인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핫,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인 꽂을 수 있다라는 거.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꽂아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굳이 컴퓨터를 안 꺼도 된다라는 의미죠. 플러그 앤 플레이 뭐예요? 꽂으면 바로 플레이가 된다. 사용할 수 있다. 그 개념. 그래서 USB 포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속도 가지고 또 장난을 잘 치는데요. USB 1.0 버전 조심하셔야 돼요. 1.0에서는 4.7 Mbps, USB 1.1에서는 최대 12 Mbps, 그 다음에 2.0에서는 480 Mbps, 여기까지는 이제 메가bps예요. 그러다가 USB 3.0, 그러니까 2.0에서 3.0 앞에 2가 3으로 올라가면서 단위가 달라졌어요. 5GBps. 5GBps예요. 메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3.0에서 뒤에 .1만 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10GBps로 빨라졌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오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요번에 USB 2.0 포트의 색깔은 이제 검정색 또는 흰색이었는데 3.0에서는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USB 3.0에서는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IE3-1394 포트, 뭐 IE22-1394, IE3-1394 편한 대로 읽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기전자, 그 EE가 그걸 뜻하는 거죠. 전기전자를. 전기전자 학회가 표준화한 맥킨토시형 직렬, 시리얼 인터페이스다라는 거고, 주로 어디에서 이용이 되냐면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 그래서 컴퓨터 주변 장치 및 비디오 카메라, 그 다음에 오디션 제품, 그 다음에 텔레비전, VCR 등의 가정기기를 갖다가 PC하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FireWire 또는 iLink 이렇게도 불러요. 뭐를요? IE3-1394를 FireWire 또는 iLink 이렇게도 부른다. 맞다 틀리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S2 포트는 6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 이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USB 포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제품 아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PS2 포트는요. 네, 이렇게 해서 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경로, 우리가 이제 TV, 라디오 채널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로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입력과 출력을 위한 경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의 속도를 위해서, 빠른 속도를 하기 위해서 입력하고 출력만을 전담으로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처리기다. 그래서 IOP 이렇게 불러요. IO는 input output이고 P는 processor.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갖다가 전담하는 처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만을 전담하는 처리기 채널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중단시키는 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방해되는, 중단되는 사태, 가장 큰 게 뭐예요? 정전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도중에 특수한 상태가 발생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전 같은 거. 그래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시 중지하고 그 특수한 상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불러요. 아울러 이제 인터럽트 종류는 외부에서 주는 인터럽트, 그 다음에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 외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깥쪽 개념이기 때문에 이 출력 장치라든가 전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외부 인터럽트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내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랩이라고도 부릅니다. 내부 인터럽트는 다른 말로 트랩. 트랩이라는 의미는 함정, 그죠? 덫, 올가미,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인터럽트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처리 중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거는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의 의미, 종류, 특징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IRQ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럽트를 RQ가 request,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리퀘스트의 약자예요. 컴퓨터 주변 장치에서 CPU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는 신호, 그걸 IRQ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는 거고, 아울러 이제 두 개 이상의 IRQ를 신호를 주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DMA는 이제 다이렉트, 다이렉트의 D고 메모리, 다이렉트로 메모리로 가겠다는 얘기죠. 가는 개념이 액세스, 접근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거의 약자입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다이렉트니까 CPU를 거치지 않아요. CPU를 거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CPU를 거치지 않고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DMA, Direct Memory Access, 약자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CPU 상관없이 거치지 않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CPU의 부하를 갖다가 줄여주는 거죠. CPU 너는 쉬어라. 우리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다이렉트로 데이터 주고받겠다. 그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데드락이라는 건데요. 데드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교착 상태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걸 바로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무한정 대기하는 거. 그런 게 데드락이에요. 가겠습니다.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이제 프로그램이, 동일한 자원을 갖다가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이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 쓰려고. 상대방이 자원에,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을 서로 방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두 프로그램 모두 기능이 중지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더 예를 들자면 숟가락이 세 개가 있어요. 사람 세 명이 있습니다. 하나씩 먹으면 되죠. 하나씩 딱 들고. 그런데 서로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데드락, 교착 상태 잘 알고 가시고요.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로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다라는 거죠. 돈을 내고 사라.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는요. 프리웨어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개발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 소프트웨어다. 공개 소프트웨어, 공짜 소프트웨어.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돈을 안 내는 공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쉐어웨어, SHARE, 쉐어라는 거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 일정한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구매를 하게 되면, 지불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버전. 알파버전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여기 보면 이제 베타 테스트,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A, B 이렇게 순서처럼 알파, 베타.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배워요.
알파 버전이라는 건 베타 전이 알파니까 알파 베타 그 순서 베타 테스트가 뭔지 모르지만 그걸 하기 전에 하는 게 알파예요. 알파 베타 그 순서적인 의미로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바깥에 줬다가 괜히 창피당하니까 제작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테스트 해보자 그 목적이 바로 알파 버전이에요. 이해하셨죠?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알파 버전이고 베타는요 야 우리가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잖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는 바깥 그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정식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갖다가 받아보자 그래서 만든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버전은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베타 버전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그죠? 일반인의 평가다라는 거죠. 베타 버전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짝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모 버전인데요. 이 데모는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다라는 거죠. 근데 왜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팔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을 파는 팔기 위해서 하는 행동 홍보. 그렇죠?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정식 소프트웨어의 일정한 기능만을 제공해주는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버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거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번들. 번들이라는 건 한 묶음, 한 다발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샀을 때 이렇게 한 다발 묶어서 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게 바로 번들이에요. 번들. 그 다음에 패치 프로그램. 이 PATCH, 패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옷 같은 거 요즘 뭐 찢어져도 청바지 같은 거 일부러 찢어서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찢어지면요 헝겊 돼가지고 이렇게 네 그 헝겊이 패치예요. 가겠습니다. 판매되거나 공개된 프로그램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빠르게 수정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패치 버전이에요. 패치 프로그램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패치 프로그램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했을 때 세상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죠. 그래서 패치 버전을 만들어서 그 부족함을 메꿔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드웨어 이 애드가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러면요 광고란 뜻이에요. 스펠링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줄여서 AD 요것만 자체도 광고란 뜻이 돼요. AD 그러니까 광고웨어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게끔 하겠다 이거죠. 광고가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무료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유료라고 말짱이 안 치면 또 홀라당 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은 시도해보다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용해보세요. 그런 의미인데 상용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 체험판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뭐가 트라이얼 버전이 그래서 포인트 37의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 개념으로 저작권이라는 의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특징 그 다음에 혼돈하지 않도록 섞어놨을 때 혼돈하지 않도록 특징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언어 번역 과정 가겠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랭귀지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랭귀지를 가지고 명령을 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죠? 명령어의 종류, 언어의 종류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S-O-U-R-C-E. 소스 번역하면 원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자가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랭귀지를 가지고 작성한 프로그램. 그걸 원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어로 되어 있겠죠. 명령문 자체가. 그런데 컴퓨터는 영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번역을 해주냐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를요 기계라고 불러요. 기계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좀 생뚱맞죠? 컴퓨터를 또 기계라고 그러니까. 근데 언어 번역 과정에서 컴퓨터를 기계라고 불러요. 사용자가 작성한, 영어로 작성한 걸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 우린 그걸 갖다가 컴파일러 이렇게 불러요. 컴파일러. 그러면 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오브젝트 프로그램 이렇게 불러요. 목적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작성한 짠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번역한 거, 그 프로그램은 오브젝트 프로그램 이렇게 불러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계어가 컴퓨터가 이제 알아요. 그럼 컴퓨터가 뭘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무언가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연결, 편집, 연계 편집, 링케이즈 에디터인데요. 링케이즈 에디터인데 그걸 역할하는 걸 바로 링커라고 불러요. 링커. 연결시켜주는 ER 붙으면 못마는 사람, 못마는 기계 역할 개념이니까 연계 편집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링커.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링커에 의해서, 연계 편집기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프로그램이. 그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로드 모듈이라고 불러요. 어렵죠. 그래서 로드 모듈, 그러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로드 모듈이라는 거는 실행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거고, 목적 프로그램을 연계 편집기, 링커가 연계 편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죠. RUN, 컴퓨터에서 RUN, 띠다가 아니고 실행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려면 적재, 로더, 실어야 되잖아요. 차에다가 물건을 실어야지만 출발, 출발! 그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마지막엔 로더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 연계 편집기, 링커에 의해서 로드 모듈 만들어지고, 로드 모듈, 이 로드가 LOAD예요. 그러니까 실어지기 전에 모듈 상태고, 로더에 의해서 적재가 된 다음에 실행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로드 모듈, 실행. 순서 조심하시고요. 중간에 하나 딱 물음표 비워놓고 뭘까요? 뭐게? 이렇게 시험을 낸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사용자가 텍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주로 영어죠. 텍스트 형태로 작성해서 기계어로 번역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형태 됐고, 언어 번역기, 여기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건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 언어 번역기. 그래서 컴파일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러, 이 어셈블러는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를 갖다가 번역해 주는 게 어셈블러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입니다. 좀 어렵네요. 어셈블러가 바로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 주네요. 그래서 얘는 되게 쉬워요. 어셈블리 언어는 누가 번역하느냐? 어셈블러. 그러니까 금방 맞춰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어셈블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우리 저 택시 타면 막 그 옆에 써 있지 않습니까? 통역관이 필요하십니까? 인터프리터는요, 통역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고 인터프리터는 좀 다르죠. 컴파일러, 번역은 A4 용지에 영어가 쫙 써 있는 걸 갖다가 번역하는 게 컴파일러고, 인터프리터는 대화와 대화, 그죠? 통역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좀 달라요. 아무튼 번역입니다. 통역, 번역. 그 다음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가 알 수 있는, 기계어가 알 수 있는 걸로 바꾼 프로그램. 그죠? 목적 프로그램. 컴파일러를 통해서 원시 프로그램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기계어로 번역한 거,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연계 편집, 연결해서 편집하는 거, 링커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 그리고 링커가 한다라는 거고, 그 과정을 링킹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상태, 로드 모드, LOAD, 바로 실기 전, 그죠?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이고, 로드에 의해서 이제 실어버리는 거죠. 적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적 장치에 실어버리는 거, 적재하는 거. 그게 로드다라는 거죠. 언어 번역 과정 매우 중요해요. 요번엔 버그와 디버깅인데요. 버그라는 게 이제 벌레란 뜻이 있어요. 사전상의 의미가. 그런데 컴퓨터에서 버그는요, 보이지 않는 오류, 에러, 그걸 버그라고 불러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는 도중에 문법상의 오류, 신택스 에러 같은 거, 그러니까 명령어를 잘못 쓴 거죠. 문법상의 오류라든가 논리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버그예요. 그리고 버깅. 그런데 앞에 D가 붙어요.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가 붙으면 불리하다. 우리 디코더 할 때 배웠잖아요. 불리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벌레를 분리하는 거다.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오류를 분리하는 거. 수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에러가 발생된 부분을 찾아서 옳게 수정하는 과정. 그래서 그냥 수정하는 과정. 디버깅.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 번역기 나왔네요. 자, 어셈블러 가겠습니다. 아까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 기억나시죠? 어셈블리 랭귀지.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죠. 어셈블리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게 어셈블러고, 컴파일러는 했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한다. 아까 A4용지에 영어 쫙 써있는 것 갖다가 번역. 한 번에 처리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이거 여기다가 제가 강조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컴파일러는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왜요? 아까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4용지에 영어로 쫙 써있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A4용지에 번역해서 한글로 쫙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기억 장소를 차지하지만 실행 속도가 빠름. 실행 속도는 빠릅니다. 번역을 했으니까 한글로 A4용지 한 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4용지가 한 장 들어갔지만 실행 속도 빠르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 알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포트란, 과학 수치 언어고, 코볼, 사무 언어. 코볼의 B가 비즈니스거든요. 오리엔티드 랭귀지 약자거든요. C 언어는 아직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PL1,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역관. 통역이에요. 얘는요, 가장 중요한 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장난을 잘 칩니다. 생성하지 않고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죠? 생성하지 않고.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고,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기계어로, 여기는 이제 번역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더 정확한 건 통역이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통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통역이에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 베이식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베이식, 리습, APL. 그러면 컴파일러 언어를 외우지 마시고요. 인터프리터 언어 요 세 개만 외우시고 나머지가 다 컴파일러 언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베이식 또는 베이직, 그 다음에 리습, APL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 이걸 가지고 또 요즘 근래 시험 문제 내기 시작했어요. 차이점 구분 잘 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컴파일러라는 거는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합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A4용지에 있는 걸 한글로 전체 번역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인터프리터는 무슨 뜻이에요? 통역관. 그래서 통역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그거 바로 바꿔주고, 그죠? 프로그램 행단이 번역.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속도인데, 컴파일러는 A4 용지에 영어가 쫙 써 있어요. 그 한글로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번역하니까 느리죠. 근데 인터프리터는 바로바로 그냥 말한 거 바로바로 통역해 주니까 빠르죠. 통역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해당 언어는 바로 이렇습니다. 스노본 하나 추가됐네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 요것만 좀 신경 쓰십시오 라는 거고, 나머지가 전부 다. 여기가 스노볼이고 여긴 코볼이에요. 이거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 컴파일러 생성한다 안 한다? 한다. 강조해 드렸잖아요. 얘는요. 인터프리터 안 합니다. 요 차이점 제일 커요. 큰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실행 속도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컴파일러가 실행 속도는 빨라요. 빠름, 네.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거죠.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는 느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통역이기 때문에 행단위 번역, 번역, 통역은 빨라요. 그렇지만 실행 속도 컴퓨터에서 그거는 느리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면을 잘 칩니다. 혼돈되지 않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OOP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오브젝트의 O,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 오리엔티드는 그쪽을 향해 간다, 지향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P,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OOP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뭐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형, 그리고 사용하는 펑션, 함수까지 프로그래머가 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과 펑션까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울러 객체 지향 언어에는 이제 C++, 뭐 C++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액터라든가 스몰톡, 그다음에 자바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의 종류는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OOP에서 공통적인 기능과 속성을 가진 객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스라 그래요. 클래스. 우리 클래스의 사전적인 의미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1반, 2반, 3반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기능, 같은 속성을 가진 학생들끼리 클래스를 묶어놨다. 한 반이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공통적인 기능, 속성을 가진, 프로퍼티를 가진 객체들을 모아놨다. 그게 바로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method, 메소드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명령이죠. 그래서 객체가 수행하는 실제 기능을 기술한 코드, 방법,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그게 바로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는 상속이 가능해요. inheritance, 물려주는 거죠. 말이 조금 그런데 상속, inheritance, 그 다음에 reuse,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의 상속과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roperty, 이 오브젝트가 갖는 고유 성질이나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 속성이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property라고 합니다. property의 사전적인 의미가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lass, method, property, 그 다음에 상속, 재사용, inheritance, reuse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 용어예요.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했던 게 뭐냐면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아닌 것은 이게 나왔어요. 추상화. 추상화라는 거는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캡슐화.
보호하는 거죠. 우리 약 캡슐로 된 약 있지 않습니까? 안에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슐화. 마찬가지예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추상화하라, 단순화하라, 캡슐화, 암호, 보안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계층, 모듈, 모듈이라는 건 한 집단 개념 아니겠습니까? 다형성,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정보를 은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성, 이너리턴스, 그 다음에 리유즈,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추상화, 캡슐화, 계층, 모듈, 다형, 뭐 정보 은폐, 상속, 재사용, 달달달달 외우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하나 외우세요. 단 구조화는 아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구조화,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조화, 그럴듯해 보이죠. 객체지향 구조화, 왠지 지금 궁합이 맞죠. 하지만 아닙니다. 구조화라는 거는 구조화 프로그래밍,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은요, 순서적이고 선택적이고 반복적인 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객체지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HTML 같은 경우는 이제 HTML5, 요즘 나오는 건 뒤에 5가 붙어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 HTML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죠. 가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생성 언어이다라는 거고, 문자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 영상이 포함되는 페이지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화된 언어이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5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HTML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D라는 거는 다이나믹이다라는 거죠. 다이나믹의 사전적인 의미, 우리 D램 배울 때 배웠잖아요. 동적인. 그래서 동적인 HTML 스타일 시트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폰트, 그 다음에 크기, 색상, 여백 형식,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웹페이지에 관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이나믹이다라는 거, 동적으로.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폰트, 사이즈, 색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VRML, 버추얼 리얼리티, VR 그러면 뭐예요? 버추얼은 가상이고 리얼리티는 현실, 가상현실이죠. 요즘 VR 이렇게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모델링하는 랭귀지다. 이 M이 HTML의 마크업처럼 마크업이 아니고 여기는 모델링이에요. 왜 그러냐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에 대한 3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VRML. 가상, 버추얼 현실, 리얼리티 말 그대로 들어가요. 모델링 언어 파일을 웹 서버에 이제 저장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3차원적인 가상 세계를 갖다가, 그렇죠, 인터넷에 구축할 수 있는 언어, 그게 바로 VRML이에요. 그 다음에 펄, PRL, 펄 같은 경우는 CG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CGI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바로 Common Gateway Interface, 이거의 약자인데, Common 일반적인, Gateway 관문이죠. 들어가는 문이고, Interface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CGI라는 거는 뭐냐면 카운터,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몇 명이 방문했는지, 당일날 몇 명이 방문했는지 이런 걸 카운트 해요. 나타내기도 하고, 뭐 요즘도 있지만요. 카운터라든가 방명록, 그 다음에 게시판과 같이 방문자 상호간에 서로 인터페이스, 그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잘 요구하고, 그래서 웹서버에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카운터, 방명록, 게시판 이런 것들이죠. 그 결과를 갖다가 다시 리턴해주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 CGI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SGML, S는 이제 스탠다드
generalized, 그럼 일반적인, 뭐 그런 뜻인데, Markov language에요, 얘도요.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문서 생성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으로, 바로 그 뜻이에요. SGML의 S.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www 월드 와이드 웹, 그냥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죠.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아까 HTML 할 때 배웠었죠.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 뭐가 SGML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가겠습니다. 이 자바 언어는 운영체제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OS하고 무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각광받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운영체제하고의 개념이 별개이기 때문에 자바 소스코드를 고치거나 재컴파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종이라든가 운영체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종이나 OS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아키텍처 구조하고 무관한 바로 이 부분이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 구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플랫폼이 독립적이고, 그래서 아까 OS 기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플랫폼이, 그리고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내고 자바 또는 자바의 특징,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죠. 특정 컴퓨터 아키텍처 구조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플랫폼 독립적이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건 이렇게 쓰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스크립트니까 당연히 스크립트 언어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기술해 준다라는 거고, 이 스크립트라는 거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안에 직접 기술한다.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ML, 이 XML이 우리가 컴퓨터에서 X는 대부분 Extensible, 확장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크업 랭귀지고 XML. 기존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XML. 보완했다라는 거는 확장했다라는 개념. 그래서 Extensible에 X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문서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문서들을 갖다가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고, 인터넷뿐만 아니고 전자출판, 의학, 경영, 법률, 그다음에 이제 판매 자동화라든가 디지털 도서관, 전자상거래, EC, 일렉트닉 커머스,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용된다라는 거, XML. 아울러 유저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그 다음에 이제 ASP는 약자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A가 Active, 그 다음에 서버 페이지인데요. 액티브 서버, 요거 좀 신경 쓰세요. 무슨 뜻이에요? 서버에서 액티브 된다, 활성화 된다라는 거죠. 됐죠? 서버에서 액티브 된다라는 거, ASP. 그럼 이 ASP는 뭐냐면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ASP는 윈도우즈 환경이에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TML 문서에 명령어를 삽입해서 사용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바로 이 부분이요. 서버 측에서 실행된다.
서버 측에서 실행된다를 영어로 Active Serv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ASP는 윈도우즈 환경, 서버 측에서 실행. 요 두 개만 머릿속에 넣었어요. 다시요. ASP는 뭐라고요? 무슨 환경? 윈도우즈 환경. 어디에서 실행된다? Active Server.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PHP. PHP 같은 경우는 얘는요. 유닉스, 리눅스. 얘는 같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다 작동해요. PHP는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웹서버. 그 다음에 C 언어라든가 자바, 펄 등의 언어와 문법이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배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C 언어, 자바, 펄 아는 분에 한해서죠. 그냥 무조건 쉬운 건 아니겠죠. 웹페이지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DB와 링크 연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HP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JSP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JSP 가겠습니다. ASP, 앞에 A가 빠졌네요. ASP하고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리고 이 JSP는 자바 서블릿 코드로 컨버전 돼서 실행이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말씀드렸듯이 그 자바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기능이 강력하다라는 거고. UML 같은 경우는요, Unified Modeling Language인데, 얘는 객체지향 개념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모델링 언어이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정도 구분 잘 하시고요. UML. WML 같은 경우는 wire라는 건 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ireless, 그러면 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와이어만 있으면 선이 있는 유선이고, 와이어리스 그러면 무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와이어리스 마커 랭귀지 그럼 뭐예요? 무선. 모바일 개념이죠. 모바일 개념의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죠. 무선 접속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PDA 등의 웹페이지의 텍스트와 이미지 부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모바일 웹 프로그래밍 언어. 그게 바로 WML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HTML5. 아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할 때 뒤에 이제 5가 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ActiveX라든가 플러그인 이런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실행할 수 있는 웹 표준 언어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HTML5가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정리해드렸고요. 각각의 언어의 특징,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